근데 이번에는 3개 세트. 너무 귀엽죠? 제가 비비비라고 부르는 이곳에 왔습니다. It looks very similar. 어, 소리 보여. 뭔가. 今日なんか肉がないからちょっと。드디어저파이렉스계량컵다시샀어요제가원래쓰던계량컵이식기세척기에다가넣었더니요사이즈였는데눈금이다사라지고위에한줄인가두줄밖에안남은거예요그래서계량하기가너무불편해서계속사야지사야지하고안사고있었는데어제이것저것좀살게있어서아마존에서시키면서요파이렉스도같이시켰습니다근데이번에는세개세트요거는이제가장일반적인거2컵스그리고요게그거보다작은원컵너무귀엽죠자요거랑이거는되게큰거1리터짜리예요 네컵짜리사이즈인데거의그냥여기다가막붙인게반죽막이런것도할수있을만한그런크기입니다오코노미야끼같은것도만들어도될것같은데아무튼그렇게계량컵3개를샀습니다지금 Bed Bath & Beyond 제가 BBB 라고부르는이곳에왔습니다남편이제생일케이크만들어주는데필요한게있어가지고그거를사러나왔어요여기다른브랜드보다이게조금더좋거든요그래서일단은오늘필요한건아닌데머핀온김에머핀펜하나사고그리고이정도다베이킹팬이게좀커보여요저쪽거는조금작아보여서이거비싸다 32.99불이게똑같은건가그냥이거사야겠어요좀비싸긴한데아 yeah it looks very similar 오어소리보여뭔가なんか違くない? No, it looks fine. Today, 집에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트볼 오늘 고기 담당입니다.뚜껑을덮어야되는구나 Head on high for 4 minutes and must stand for 1 minute 이렇게뚜껑덮어서4분단호가또나왔어요다먹을때까지먹어야됩니다영상이좀오랜만에나오는것같은데멘츠유이것도예전엔자주만들었는데
먹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맨주랑 참기름, 그다음에 라유 이거 넣고 무칠 거예요. 여기에 가츠오부시 조금만 물기를 확 이렇게 흡수해 주거든요.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히지키. 반찬이 좀 너무 많은데? 안돼. 이렇게. 여기다가. 아니가 아마이니 여기가. Yeah, 이러이러 아마존 나무 너무 아리오네. Probably that's pumpkin and zucchini, I think. Like this. 나름. 이거 뭔가 니크가 나니까라 좀 이러이러 카즈가 후회했다. Yeah. I guess so. 미트볼이 별로 맛이 없어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하나만 넣어야겠어요. 초록색 담당. 저는 도시락 이렇게 완성인데 여기다 깨를 좀 뿌려야겠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도시락 완성입니다. 지금 대충 주방을 치웠는데 도시락 싸고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이거 계란 3개 왜 한 거야 오늘? 이렇게 많이 남길 거면 그냥 두 개만 하지. 이것도 원래 한 개 반씩 먹으려고 한 개 반 도시락 싸고 한 개 반 저 먹으려고 한 건데 도시락 통이 너무 꽉 차서 하나만 넣고요. 브로콜리도 너무 많이 했어. 단호박은 먹을 거고 미트볼 맛없어요. 주키니는 맛있고 방울토마토도 3개 먹을 거예요. 밥 없이 그냥 저는 이거 단호박을 탄수화물 삼아서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점심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꽈리고추 메추리알 조림 만들려고 이거는 베란다에서 따온 꽈리고추를 다 꼭지를 땄고요. 이거 포크로 이렇게 찔러줬어요. 몇 번 국물이 잘 배어서 맛이 잘 스며들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메추리알. 메추리알 이제 끓기 시작해서 이거 중불에다가 놓고 5분. 메추리알이 요거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꽈리고추 많이 메추리알 적게 이렇게 해서 조림 만들 거예요. 지금 메추리알 몇 개 없지만 이거 다시마 그다음에 마늘 편 썰어서 넣었고 표고버섯, 이거는 말린 표고버섯인데 두 개 살짝 불려서 지금 넣었고요. 여기에 꽈리고추 그냥 지금 처음부터 넣고 그냥 푹푹 끓일 거예요.